오늘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많은 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는 합성이 안 돼서 음식물이나 영양제로 따로 섭취해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오메가3가 많은 식품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오메가3 식품을 알아볼까요? 첫째, 먼저 새우를 들 수 있는데요. 새우는 바다에서도 볼 수 있고 민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새우의 크기는 다양한데요. 작은 크릴 새우에서부터 무려 15c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새우는 오메가3가 많은 식품입니다. 둘째로는 또 다른 오메가3가 많은 식품으로 등푸른 생선인 꽁치를 들 수 있는데요. 꽁치는 입이 기다랗고 주둥이가 뾰족합니다. 기억하세요. 꽁치는 비타민 B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식품으로 DHA가 풍부합니다. 셋째, 견과류 중 오메가3가 특히 많은 식품으로 호두가 있습니다. 호두는 비타민 B1과 B2, 단백질이 많아 약용으로도 쓰이고 식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메가3 식품인 호두를 이용해서 만든 호두기름은 식용으로 쓰이는 것 외에도 화장품이나 향료의 혼합물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넷째, 밤 역시 오메가3가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밤은 오메가3와 함께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타민 A, B, C와 칼슘 등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다섯째, 들깨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메가3 식품으로 들깨를 추천하는데요. 향이 독특한 들깨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C가 풍부합니다. 또 알칼리성이라 피부에도 좋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메가3 식품으로 멸치가 있습니다. 멸치는 참 많은 음식에 들어가는데요. 멸치 액젓이나 육수로 많이 쓰이죠. 특히 멸치 액젓은 까나리 액젓보다 맛이 더 깊고 진하며 또한 단맛은 적어 김치나 미역국, 깻잎장아찌와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